안녕하세요.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를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발가락 대통령이 저자이며 대한민국 신지식인 주식회사 참 좋은 행복의 회장 장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동물은요, 발가락이 어떻게 태어날까요? 이렇게 태어나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에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닭이나 곰이나 개나 돼지나 소나. 근데 이러한 모든 동물은 벌어진 채로 그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만이, 진입보행을 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3살, 4살, 5살부터 양말 신고 구두 신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이렇게 버려진 정상적인 발가락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붙어보면서 옥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발은, 발가락은 그 버려지면 쿵, 짝, 짝 하는데 발가락이 붙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쿵, 짝, 쿵, 짝. 퉁퉁퉁. 그래서 발가락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잖아요. 붙어본 발가락을 어떻게 주면 돼요? 펼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가 이렇게 발가락 교정기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발가락 교정기는 붙어본 발가락 교정기는 무조건 발가락을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펼쳐주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꿈치 종골인데 퉁 짝 가버려요. 퉁 짝.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의 발가락의 뼈가 뒤꿈치 종골이라고 그러는데 퉁 가는데 불 옮겨보니까 자 뒤꿈치 뼈가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는 삼지사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베리는 특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삼지사지를 연결고리를 해주므로 해서 정상적인 무게중심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균형감각을 올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걸음을 그렇게 해줄 때에 우리는 피곤함이 없다는 것이죠. 피곤함이. 자, 두 번째. 우리 어떤 문화예요? 흙의 문화예요. 흙을 무조건 밟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흙을 다 밟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문화에 발달되다 보니까 흙을 밟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는 물질 특허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계 특허인데 황토와 게르마늄을 비롯한 10가지의 광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배합은 기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살하고 똑같아요. 우리 살하고.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유사품이나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딱딱합니다. 그리고 착용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게 더 우리한테 무리가 와요. 우리 몸에. 우리 발가락에. 근데 저희 참 좋은 발가락들은 그런 점들이 전혀 없다는 걸 다 해소를 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 음이온을 생성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를 착용을 하게 되게 되면 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마찰의 흠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음이온이나 이런 것들 생성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특검이다. 이게요. 저희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하게 되게 되면은 균형감각을 살려주고, 체형을 올바로,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황토와 광물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피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곳곳 주고 발가락에
모세혈관과 림프가 있는데 발가락까지 와서 동맥은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버리는 역할도 잘해야 되고 교환도 잘해야 되고 심장으로 빠르게 정맥을 통해서 교환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버렸어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 뇌졸중, 중풍, 치매, 뭐 동맥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우리 발가락을, 근육을, 감각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해질 수 있게 우리가 뭐가 생겨요? 남자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힘입니다. 힘. 뭐니 해도 힘이 강하죠. 그리고 여성한테는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발가락에서 나온다는 거죠. 발가락은 우리 몸의 시작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하나 없어 살고 또 팔이 하나 없어 살고 눈이 하나가 없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이 없으면 발가락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물며 이 손가락이나 내 몸의 상체 하나도 괜찮아요. 근데 탈게 새끼발가락에 가시 조그만 상체만 있어도 뒤뚱뒤뚱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발은 우리의 발가락은 우리 몸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발가락은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런 발가락을 그래서 우리가 중년제는 100세를 시대에서 120살, 125살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사느냐가 중요했는데 왜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가장 건강하게 살려면 내 몸의 시장인 발가락에 균형감각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잘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발가락 결정이 이렇게 저희가 한만 분이라도 전혀 어떤 이질감이 없고 견고합니다. 이게 실리콘과 여기에 황토와 베르마늄 포함 광물질로 근관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요 이렇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부두를 신었을 때에 신착용을 하세요. 2단계는 부두를 신지 않았을 때에 이 2단계가 진짜 2단계예요. 2단계 진짜인데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붙어본 발가락을 펼쳐줘야 되는데 자 1단계는 조금 2단계는 많이 이걸 반복해서 쉬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달, 두 달 후에는 자 1단계는 어느 정도 내가 내 몸이 교정이 되고 내 몸이 어느 정도 2단계에 적응이 됐을 지게 적응했을 때에는 2단계로 구두를 신었을 때나 구두를 신지 않았을 때나 신으시고 1단계는 운동할 때나 산에 갈 때 신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다가 우리 발가락 교정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폐물이 나옵니다.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가 노폐물이라는 것은 침, 눈물, 땀, 대변, 소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담배 피죠, 술 먹죠, 고기 먹죠, 여러 가지 많은 음식에 먹다 보니까 거기에 쌓이는 중금속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독소와 노폐물로서 바깥으로 노출시켜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생겨요? 비만도 생기고 셀룰라이트도 생기고 근데 우리 발가락 교정기를 벌려주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독소가 그러다 보니까 가려움, 따가움, 진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발가락으로서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이 완성되고 그죠? 힘이 생기고 아름다움을 주고 또한 가려움과 따가움을 있을 때 이 비누를 개발했는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 우리 몸은 따뜻해야 돼요. 우리 몸 추우면 안 돼요. 추우면 무조건 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역력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1%만 상승을 시켜도 우리 몸에 있는 실균이나 이런 모든 바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퇴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 행복. 사람은 모두가 다 목표가 있고 행복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중에서도 좋은 행복이면 더 좋겠죠. 자, 좋은 행복 중에서 참 좋은 행복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참 좋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